보냈습니다. 보건대 나주 신청은 전라도 소리문화 전승과 공연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오정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설립돼 전라남도 전통예술의 상징이자 예인들의 활동 구심점이 됐던 나주 신청. 특히 조선 후기 8명창 정창업과 근대 5명창 김창완 등 판소리 시대 주역들을 배출하면서 서편제 판소리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청 조직이 해산됐는데 2020년인 지금 전남 나주시가 신청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남도 예술을 꽃피웠던 예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신청 문화관을 복원한 겁니다. 나주는 천혜의 백길 영산강을 무대로 세상과 소통하며 2000년이 넘게 한국 역사를 움직여온 역사의 땅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풍요로운 자연의 뿌리 깊은 역사를 토대로 나주만의 나주다운 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고려부터 조선까지 천년 동안 전라도의 주인으로 남도 문화예술의 예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오랜 삶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음악을 되살리기 위해 전라도 소리정원 나주 신청문화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원된 나주 신청에서는 판소리와 창극, 신조 등 전라도 소리문화 전승과 다양한 공연예술 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나주 신청 애인들은 과거에 금성간의 망골리라든가 향교의 석전대제 등의 크고 작은 그 지방의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민간의 그 민간에서 각종 집회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활동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시를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주 신청은 나주 역사일 뿐만 아니라 남도 지역,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 문화가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으로서 나주 신청 문화관은 새로운 전통 문화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예능을 연마 전수하는 공간이었던 나주 신청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남도 문예 르네상스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